의식적으로라도 열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G픽처스라는 채널, 영상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범근이라고 합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영상 콘텐츠 채널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재밌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설득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재밌다고 해주면 가장 좋고요, 크크크크 이런 게 많이 달리면 가장 좋은데, 유익하다고 또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아주 뿌듯한 일이죠. 문장은 있거든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계속 하면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각자 자기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 세대를 걸쳐서 그 오해가 너무나도 이제 커져버리면은 세대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열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저보다 이제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신 어르신들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게 선배 세대일 텐데,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겠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계신 분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작은 어떤 일종의 요소로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